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OSEN 이상하 기자 코치님이 선수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세요. 일본 미야자키에서 마무리 캠프를 소화 중인 한화 투수 송창식은 송진우 투수 코치의 복귀가 반갑다. 그는 캠프 훈련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송진우 코치님께서 투수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신다. 야구장 나오는 것을 즐겁게 해주신다. 다양한 훈련 방법으로 선수들이 우리 한번 해보자란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고마워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송 코치는 야구란 게 반복 연습인데 캠프 기간 선수들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야간에는 기술 훈련 대신 멘탈 트레이닝을 실시하며 선수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함께 야구 동영상도 보며 메시지를 전한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얼마 전에는 메이저리그 명투수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탐 글래빈의 영상을 봤다. 송 코치는 마르티네스는 180cm도 안 되는 키에 팔이 떨어지지만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로 활약했다. 만약 우리나라 지도자였다면 팔을 올려라. 왜 그렇게 떨어뜨리냐고 할 수도 있다. 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미를 전하기 위함이다. 될 수 있으면 폼 지적은 안 한다고 말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어 송 코치는 글래비는 직구와 변화구를 던질 때 투구폼이 똑같다. 빠르지 않은 공에도 타자들을 속일 수 있는 건 공의 높이가 좋다는 것이다며 선수들도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영상을 통해 머릿속에 한 번 더 각인시키면 무의식 중에도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선수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